충남의 전통 명문고이자 자유형 공립고인 광주고등학교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교기도 한데요.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 광주고등학교 김종근 교장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광주고등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 학교에 오시면서 우리 학교에 들어설 때 학교의 전경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네, 생각을 그랬습니다. 하셨죠? 네, 예.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아름다운 전경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5년의 전통을 가진 호남의 정통 명문 고등학교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동안 약 5만 명의 인재가 배출되었는데 네. 이분들이 우리나라 각곳에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를 이끄는 네.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한때는 우리 광주고 출신들이 우리나라 법무라인의 수장을 다 장하겠다는 네. 그런 때가 있었고요. 지금도 장관, 차관, 지역 자치단체 장, 네. 그리고 국회의원, 뭐 여러 분야에 우리 광고인들이 활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광고인들은 다른 어떤 동문들보다도 그 동문들 간의 유대관계가 뛰어나기로 아주 유별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또 우리 후배들에 대한 사랑도 두터워서 지금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약 30억 예. 이상 조성하셨고요. 예. 그리고 해마다 선배와 대화 시간을 이용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어떤 삶의 과정의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바른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후배들에게는 자부심과 함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후배들도 이제 그 학칭일치의 교훈을 받들어서 선배들을 이어가는 새로운 전통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2011년도에 우리 학교가 자유형 공립고등학교가 됐죠. 네. 예, 자유형 공립고등학교가 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한 계기에 힘입어서 작년에는 우리 학교가 그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예. 그리고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이런 곳에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면서 네. 일반 학교들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광주 고등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 곳곳에서 우리 광주를 또 빛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또 광주 고등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거나 또 이렇게 뭐 목표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학교에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라고, 핵심 가치라고 할까요? 네. 하는 것이 행복한 성장이 있는 배움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는 지금까지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처럼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그대로 익혀서 활용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세 번 바꿔야 된다고 할 정도로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네.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광주고등학교가 현재 자유형 공립고등학교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이제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재지정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네.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자유형 공립고로 지정된 이후에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네. 선도학교의 모습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학문 분야,
예술 분야, 인성 분야에서 우리들이 만들어온 사업들을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예, 예. 예. 학문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지식을 창출해 보는 경험, 네. 그리고 학생들과 그것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아리 발표대회라든가 네. 과제 발표대회와 같은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롤프 앤센이라고 하는 학자는 네. 자신의 책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앞으로 제4의 물결이 밀려온다. 농업혁명이라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세상은 감성과 상상력의 시대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예술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시간을 내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외국어 음악 경연대회라든가 네. 소화제 콘서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감성을, 예술적 감성을 네.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 아이들이 요즘 공동체 생활에 그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네. 특히 학교가 주도해서 가정과 학생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소통 인성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좀 소개해도 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빠와 함께 무돌길 걷기. 이건 상당히 전통이 이제 생겼는데요. 네. 그 직장에 다니느라고 바쁜 부모님 그리고 학교에 다니느라고 바쁜 자녀가 네. 모처럼 토요일 날 학교가 주관한 행사에 모여서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무등산 길을 걸으면서 평소에 나누지 못한 대화도 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네. 운영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운영할 때 대략 한 6 내지 70명 정도 오면은 마치 운영하기가 좋은데 네. 이번 7월 달에 했던 행사에는 무려 200명 이상이 예. 예,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가를 네. 우리 스스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네. 또 어떤 한 면에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자녀가 부모님께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신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로 써와서 네. 읽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때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전체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을 합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거의 공통의 경험인데다가 서로가 상대방에게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앉아계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눈물을 찍어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학교가 가정과 학생을 이렇게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유사하기는 하지만 참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사랑과 감사의 손편지 쓰기 네. 행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자 보내기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사실 보면 편지 봉투도 쓸 줄 모릅니다. 근데 한때 제가 그 광주 우정청에서 진행했던 남도인 100만 예. 편지 쓰기 운동이 네네. 있었죠. 예. 거기에 참여해 보니까 아 참 그 요즘 우리 디지털화된 아이들에게 손편지 쓰기를 통해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깨워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몇 분은 인문교 고등학교에서 시간 낭비 아닙니까? 라고 반대를 하셨지만 그 매 정기고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손편지 쓰기를 하는데 네. 저희들이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행복학교 박람회에 갔을 때 네. 거기서 우리 학교 프로그램이 전시되어 있는데 학부모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핸드백을 열더니 거기서 딱 자기 아들이 보낸 편지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는 제가 힘들 때 우리 아들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서 힘을 냅니다 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야,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요. 네. 또 우리 학교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은 이제 아들하고 아침마다 싸운다고 그래요. 안 일어나려고 하는 아들과 빨리 일으켜서 데려와야 되는 부모님이. 그러면서 정말 아들에 대한 미움이 아주 차곡차곡 쌓였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 보낸 편지에 아빠 내 본심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아빠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앞으로 더 잘해보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그냥 단단해졌던 가슴이 다 풀렸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인성이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 다른 학교들이 시도하지 않은 이런 선도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원고 재지정 뭐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네. 또 다시 재지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광주고등학교가 지난해에는 특히나 뭐 광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어서 또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협약을 맺어서 그리고 좋은 일에 함께 하기로 하셨는데요. 이렇게 매번 학생들과 좋은 일에 나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생활해 가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농경사회나 산업사회까지만 해도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이고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다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대가 급속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내가 굳이 공동체에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아도 나 혼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나 존중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각종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네.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측은지심은 동양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그리고 그 뭔가 자기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야 한다. 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방문하시는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역사회에 학교가 기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로 성장해가는 그런 계기들을 제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자랑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말 교육부가 선정한 100대 교육과정 우수 학교로 이렇게 선정이 네, 되셨습니다. 네. 지금 제 오른편에도 이렇게 상패가 네. 있는데요. 이렇게 선정된 이유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처음에 우리가 이걸 시도를 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많은 고생들을 하셨어요. 네. 자유로운 공립고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2억 원의 특별 교부금이 오게 되고 그 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한 것을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뭔가 밖으로 이렇게 보여서 선생님들도 인정받으면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우리가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한번 보여보자 라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 아주 우수한 선도 사례로 네. 인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교육부가 자기들이 기획했던, 의도했던 그런 생각에 광주고등학교 교육이 참 부합하고 있다라고 네. 인정해 준 거라고 생각해서 네. 우리 나름대로는 또 뿌듯하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당연히 뿌듯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솔직히 교장 선생님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교장 선생님도 아마 학창 시절에는 교장 선생님 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뭐 괜히 멀리서 보이면 뭐 이렇게 피해서 숨어 보기도 하고요. 약간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탈피하기 위해서 교직원이랄지 학생들에게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순진한 편입니다. 순진한 편인데 네. 그좀 친화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약점으로 봤을 때 네. 친화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들한테 다가가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는 면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드렸듯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가서 손을 잡아주고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말을 아끼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심전심으로 그런 부분을 알아주지 않을까. 잘못된 생각인가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하나의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자 서로가 파트너죠. 서로가 존경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이 학교에 있다면 교장은 아이들에게도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장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할까? 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교장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그 일환으로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문맞이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특별히 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지요? 아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어떤 계기를 제공한 것이 있다면 그 우리 교직 선배님께서 제가 부임을 할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관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뀐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교문 지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잘못한 애들을 그렇죠. 잡아서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교문에 서보니까 그좀 복장이 바르지 마 못한 아이들 눈에 띄고 저걸 지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그걸 버리고 관점을 바꿔봤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그 아이들을 향해서 어서 와라라고 하는 손짓이 어색하지 않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또 제가 거의 2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과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아이들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 교장이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지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살펴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급식실에서 그 아이들 이제 김치를 집어주고 뭐 이제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가끔가다 급식이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급식이 시작할 때부터 급식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교장 선생님 급식이 맛이 없어요. 글쎄 더 맛있게 해보려고 우리가 더 노력할게 라고 하면 애들이 투덜거리기보다는 더 맛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그런 모습을 볼때 그런 데서 교장이 학생들 속에도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 나름대로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 학창 시절 때는요, 굉장히 그 교장 선생님 뵙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뭐 운동회랄지 회의 때가 아니면 교장 선생님 뵙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오늘 만나뵈는 김종근 교장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아마 계십니다. 다른 교장 선생님도 다 그러실걸요? 그럴까요? 네.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일깨워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늘그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이 누구를 탓하지 말고 무엇을 탓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내 삶의 주인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고 우리 지금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자기를 키워온 사람들은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관리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하고 모이면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의 운명을 기다리는 거다. 너희들이 해야 할 노력을 다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여건을 타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아,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가라고 당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럼 이제 광주 고등학교만의 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이제 자유령 공립고 이후에 우리 동문들이 기대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만큼에는 못 미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를 찾는 것 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한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경영 지도자로서 제 입장에서는 이 시대가 지향하는 트렌드가 뭔지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우선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정말 어느 학교보다도 먼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서 다른 일반 학교들의 선도 모델이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결과에 의해서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제도 속에서 동문들이 그 정도면 흡족하다라고 네. 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따라갔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네.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학교의 모습을 갖고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와 또 학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 교직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주변에 그 사회 각 곳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픈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우리의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가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참 공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 그러면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자 환경이거든요.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가는 그 환경에 결정한다라고 봤을 때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 자란다면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참 보면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보살피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구성원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밑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너무 바라지만 마시고 정말 아이를 그 감성적으로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
에너지를 키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아이들 문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부터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좀 바라시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광주 고등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광주를 빛낼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현장 인터뷰의 사람 광주고등학교 김종근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